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길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아니, 제가 저 이 근처에요. 네. 이 근처 산 안에 혼자 사시는 분 혹시 모르세요? 아, 내각인데. 내가 여기서 살루게 혼자 사는데. 아, 살지 혼자 사세요? 아, 저는 저 MBA 나는 자연이라서 나온 윤택입니다. 아, 저. 아, 반갑구만. 예, 예. 제가 저 세우길 잘했네요. 아. 야, 박사님 같으세요? 박사? 네. 그냥 산 중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자주 머리도 못 감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박사님 같아요. 아이, 고맙구만. 울퉁불퉁 자연인 전용기를 달리다 보면 그의 보금자리에 도착. 18년 동안 다른 산에 살다가 물이 오염되는 바람에 3년 전 이곳으로 왔는데요. 누군가 살다가 떠난 터라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남겨진 컨테이너 위에 비닐을 덮고 휑했던 마당에 손수 잔디까지 심어 일구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 우와. 아니, 저 여기 뭐예요? 우와! 아니, 잔디밭이랑 꽃이랑 뭐. 야, 꽃들을 좋아하니까. 마당이 이렇게 화려하니 집안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와, 여기가 집인 거예요? 여기서 나 자기도 하고. 와. 여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굉장히 깨끗한 느낌. 우와. 이게 좀 치우고 사는 거지. 아니, 저 여기서 혹시 장사하세요? 아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지. 이게 저 냉장고 같은 냉장 안 되나 봐요? 전기가 안 들어와. 아, 여기 전기가 여기는, 안 들어와요?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사세요? 그냥 저 전기세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런 대로 좋고 또 안 들어와도 이렇게 다 이용하면서 자연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만든 냉장고. 아, 냉장고예요? 자, 산속에서 솟구치는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냉장고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얼음물이에요, 진짜. 네. 어휴.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물 빠지는 소리네요. 물 빠지는 소리. 그냥 이거 다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야, 안녕 가시네. 전기가 없지만 자연 냉장고가 있어 불편함은 잊은 지 오래고요. 혼자 산 세월이 21년. 베테랑 주부 못지않은 살림 솜씨. 아, 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문이 아주 남다른데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예. 철거한 데서 필요할 것 같아서 주스다가 내가 여기다 달아봤어. 그 여기가 내가 자는 곳. 컨테이너 위에 비닐을 덮어 만든 공간. 세간은 딱 필요한 것만 갖춰놨는데요. 아, 근데 웬 수건은 이렇게 저 예쁘게 가지런히 놓으셨어요? 원래 내가 지저분한 것은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본다는 것이 이렇게 됐어.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정리정돈 잘하시고 깔끔하신가 봐요? 좀 약간 그런 편이지. 계절마다 바꿔 덮을 수 있는 이불과 옷가지가 전부. 혼자 살아도 깔끔하게 살자. 그 주의랍니다. 어디 가시게요? 좀 앉아있어. 예. 집 옆에 있는 텃밭인데요. 채소도 종류별로 나란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낮에 비빔밥에서 먹으려고 쑥갓. 아침마다 풀을 뽑고 돌봐주니 끼니 때마다 반찬을 제공해주는 텃밭. 종류도 10가지가 넘는다는데요. 그저 마음의 부자지. 돈은 없어도 마음의 부자야. 식탁도 풍성해지고 마음도 살찌우게 한 산중생활입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이제 시간 됐으니까 밥이나 먹게. 어, 아 벌써 밥 때가 됐어요? 아, 이거 나물. 예. 이거 어 반찬이에요? 어, 내가 했지. 아침에 밥에서 묵을 비벼서 묵으려고 입맛에 맞으려고 먹었어. 고사리 무침이요? 어. 아 이건 또 죽순 말린 거. 아니 전라도 밥상이네 이거 아버지. 잘 차려 드시네요. 아이 그냥 대충 해서 먹어. 아니 저 보물창고, 보물창고. 그러지. 냉장고가 이거, 아니라. 어, 보물창고지. 와 열무김치를? 어. 오. 오. 뭐 입에 맞아? 야. 그냥 대충 한 거야. 나 간도 안 봤어. 뭐 맛도 안 본 거예요. 요리사. 아, 요것도 한번 먹어봐. 응? 이건 죽순. 어. 이건. 짜지도 않고. 아유, 근데 뭐 폭 있게 먹네. 오. 아니 진짜 성격이 진짜 깔끔하시네요. 집게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오. 야. 아니 저 옛날에 뭐 요리사였었어요? 11년 산속 생활 하면서 저기 저 혼자 이렇게 해먹다가 보니까 이거 늘었어. 혼자 먹어도 대충이란 없는데요. 아니 저 요리의 달인을 만나러 온 듯한 느낌? 맛있을 것이야. 근데 저 산속에서 먹으니까 맛있을 것이야. 장담하시는 거예요? 맛있다고? 에, 에. 에? 몸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들기름. 이제 가세. 아, 원두막으로 가서. 원두막? 어, 원두막. 그래요? 어. 어디요? 원두막이요. 뒤에 있어. 아, 그래요? 아. 아, 여기는 저 뒷마당이에요? 여기는 그러지. 여긴 뒷마당이지. 어, 나무도 막. 자, 요거 네. 하우스는 이제 뭐 말려갖고 이렇게 먹는 데고 빨래도 해서 거기다 넣을 거. 겨울에 말려. 쓰실 장작들도 준비해 놓으신 거고. 그러지. 오, 물까지 흐르고. 어. 이제 저기서 흘러내리면서 냉기가 이러고 내려오면서 시원해라고 그냥 요 무르게다 계곡 우게다 진 거예요. 아니 밥보다 반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재료가 많으니 밥을 비비는 손이 빨라집니다. 아유 맛있겠다. 건장. 네? 아까 맛있을 거라고 장담하시던데 어떠세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맛은 있는 것 같네. 맛있네. 해도. 네. 자랑하셔도 될 만큼 맛있어요. 전부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연 속에서요. 어. 오염이 안 되고 내 약을 안 하고. 자연과 배경으로 해서 먹다가 보니까 네. 맛있을 것이야. 부러울 정도로 풍요로워 보이는 생활.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산속 생활 오래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어. 그게 내가 39살에 들어왔지. 그럼 60세 되신 거예요? 그러지. 아, 그러세요? 어. 제가 계속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이, 아버지는 무슨 놈의 아버지요. 그럼 제가 호칭을 정정하겠습니다, 형님. 어, 그래요? 네, 어. 아버지 말고 어, 형님. 아, 그러지. 그래야 좀 정감 있고 그러지. 아니, 좀 서운을 하셨었겠네요. 아, 서운했지. 엄청 서운했지. 아니, 진짜 말씀하시지. 네. 형님. 아우님. 이제 이제 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아니, 근데 형님은 저 이 산에 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밑바닥 생활을 많이 했어. 공사판에 가서 일도 오고, 뭐 심지어 뭐 배도 조금씩 타봤고. 아, 배도 타시고. 돈도 많이 벌었지. 근데 그것을 이제 못 투지를 못했지. 친구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친구 돈이고, 그런 식으로 쓰고 돌아다녔지. 돈보다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세상이 다 싫어지대. 그래서 좋은 거지. 동생 죽음으로 인해서. 아,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그 주부 왜 돌아가셨는데요? 선거 유세장에 가다가 그때는 땅이 안 좋아가지고 그저 푹 꺼진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훔쳐가니까 중심을 못 잡고 떨어졌는데 뒷차가 안전 확보를 못해가지고 뒷차가 갈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CC하고 그런 게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CC했던 거죠?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런 CC한 것 같아. 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적용을 하니까.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정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목격자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같이 차를 타고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입막음 해놓은 거지. 말을 못하겠고 내가 그 애들을 잡아다가 사실들이 이야기 아니면 안 하면은 적이 온다고 그러거나 위협도 줘보고 그다음 필요 없었어. 이미 다 입막음을 시켜가고 짜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알 수가 없겠지. 진실은 진실에 대해서 분노해봤자 계란으로 파헤치는 식이고 나만 깨지지 뭐 바위가 깨지겠어? 내가 가서 부딪힌다 해봐야. 야, 나름대로 5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해결을 못 보고 결국은 내풀에 내가 지쳐서 이제 산속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동기가. 이제 동생이 내 말이라고 하면은 겁 않고 의든지 했었고. 그리고 그때가 19살 때인가, 뭐, 20살 때인가. 그런 게 더구나 더 마음이 아프지. 이제 꽃피우는 통증이. 그러지.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 아파. 아, 그래, 그러지. 마음이 아프지. 옛날 얘기 꺼내서 제가 좀, 괜히 미안하네요. 아유, 괜찮네. 이제 한 3년 동안은 무지하게 힘들었어. 근데 3년 넘어가니까 이제 자연적인 해결이 되더라고. 지금은 참 자연이 고맙고 또 이제 마음의 치료도 많이 되고 아픔의 상처도 이제 많이 이제 가시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잊고 이제 살지. 세상을 향한 분노와 증오뿐이었던 지난날. 그 마음으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동생을 묻고 애써 잘 지내려 노력하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잔디밭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틀 것 같아 가꾼 거라는데요. 여 축구하세. 걔하고 걔디꼬. 걔하고 축구를 한다고요? 얘가 좀 요 공을 좋아하거든. 얘 이름 뭐예요? 이거 생긴 그대로 그냥 뚱순이. 뚱순이? 네. 아이고 여자인가 보구나. 뚱순아, 여자 엉덩이를 만져서 미안. 뚱순이랑만 놀다가 상대할 선수가 생겨 뛰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게 골대예요? 여기가 골대라 그러고 이거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자빠지면은 네. 이기는 걸로. 어느 쪽이에요, 제가? 제 골대. 저쪽으로 해. 그럼 제가 이쪽을 쓰러뜨리면 되는 거죠? 그러지. 예. 중심에다 놓고. 놓고. 예. 야. 야, 하지마. 아직은 좀 참아. 야. 이거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자. 야, 저리 물고 와. 저리. 저리. 자. 야, 나 저리 물고 가야 돼. 야, 핸드캡이 크네. 야, 너 뭐야? 올라. 아, 윤택 씨, 꼬린. 제가 이겼어.
근데 네. 한 꼴로 이렇게 승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삼세판이라는 게 있잖아. 삼세판? 아, 삼세판. 오케이, 놓고. 아, 너 딱 물고 가서 저기서 딱 자팔 쳐. 그러면 너는 그 저 창골로 인정해 줄 테니까. 아, 시작. 시작. 예, 자. 야, 물고 할로 할로. 이러다가 정말 뚱순이가 꼴 넣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 경기 종료입니다. 아, 젊음이 좋긴 좋구만. 이게 승리한 자의 여유인가요? 아, 힘들어. 형님은 져서 속상하셨는지 말없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네요. 뚱순이도 아쉬운가 봅니다. 매일 배운다는 생각으로 산을 오른다는 자연이 21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자연이 신비롭다는데요. 아, 여 토박령 여기 있네요. 토박령이요? 아, 이거. 요렇게 또 찾는 재미도 있고 말이죠. 말려가지고 이제 끓여서 먹으면은 네. 혈압에도 좋고 허리 아플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 주변에 잔가지는 잘라내고요. 뿌리를 얻을 참입니다. 이 산에 사시는 자연인 분들 정말 척척박사 같아요. 산에는 아, 뭐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은 네. 이제 이것저것 이제 듣고 많이 알고 네. 뱀 같은 것도 뱀이요. 뱀도 지나가는 저기도 이렇게 우리는 간파를 해. 어떻게 해요? 소리 듣고 뱀이라고 지나갈 때 낙엽 같은 게 말라가지고 네. 지나가는 소리가 바사사사사하게 나거든. 여기 지금 지나가는 거 없죠? 아, 그러지. 여기는 지금은 없지. 그죠? 막 그게 와 뿌리가 이렇게 커요? 어. 자 오. 이게 메디메디에서 이렇게 순이 올라오거든. 통째로 가져가도 될 텐데 캔 뿌리를 토막내시네요. 이걸 다 캐지막으로 해서 내년에 여기 또 그것이 순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라고 막 그러면 좋잖아. 그거 안 없어지고 영원히. 그러게요. 이거 캐가기만 해보면 이거 없어져 갖고 나중에 필요를 할 때 못 쓰지 아니요. 공기가 들어가면은 말라서 죽으니까 야물지게 발라주고. 야물지게. 가세 또 가세. 무작정 받기만 할 순 없으니 생각해낸 방법. 그러다 보면 자연은 또 다른 선물을 내어주는데요. 아이고 여기 땅두름 있네요. 봄엔 순을 따서 데쳐 먹기도 하고 뿌리는 차를 끓여 먹는다는 땅두름. 아이고 땅이. 되게 깡깡하네. 땅두루 뿌리는 독활이라고도 하는데 뼈마디가 아프고 몸이 붓는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땅에서 문어를 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지. 네? 어우 힘을 쓸만했네요. 동생 이거 한번 씹어봐. 어, 뿌리 이게 바로 씹어도 돼요? 어, 그러지. 산에서 목마를 때게 네. 목마를 때 이거 씹으면은 아, 좀 목도 좀 갈증도 좀 없애고. 응? 이렇게 씹으면 쓴데 하면서 약간 단데. 아니 좀 쓴 거 같은데 좀 단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말려갖고 네. 또 말리면 또 이거 향이 이거 또 쌉쓸한 맛이 없어져. 그러면서 이제 달드름 구스루하니 좀 물이 좀 좋지 맛이. 토복령과 땅두릅까지 금세 가방이 두둑해졌습니다. 전기가 없는 산골 지는 해를 붙잡고 싶은 시간입니다. 이 보물창고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어? 여 자연 냉장고에서 어? 굴비 아니에요? 굴비? 어. 이걸로. 아니, 둘둘 마른 굴비? 어. 죽순 말린 거하고
네. 고사리하고 넣어가지고 찌개를 해주려고. 준비할 동안 네. 저기서 좀 불 좀 피우고 있어. 불 피는 거 제가 잘해요. 알겠습니다. 왠지 산골에선 낯선 광경인데요. 여기서 채식 유지로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조기도 어떤 육류도 좀 사다가 이렇게 먹고 그래 간호. 지난 봄에 끊어놓은 고사리와 죽순을 넣는데 이야 손이 크시네요. 오랜만에 맛볼 생선찌개니 이왕이면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와. 댐불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음식이 제맛이 나지. 그렇지. 네. 그 산초 이파리. 예, 네, 딴 거. 비린내 나지 말라고. 붉은 고추. 네, 보기 좋아라고.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이 났고. 양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쩜 항아리도 줄지어 있네요. 장도 직접 담가 먹는다는 자연인. 이게 2년 된 건데 맛이 참 좋아. 잘 담아졌어. 맛있게. 깨끗한 물, 좋은 재료와 햇살까지 자연이 빚어낸 맛입니다. 뭐가 들어가신 거예요? 요 간장. 간장. 간장이 빠져서는 안 되지. 그렇죠. 이제 요 간을 좀 대충 맞춰야 음식이 맛있어. 소금보다는 이제 고춧가루. 간을 대충 맞춰도 맛있는 자연인표 음식들. 찌개도 기대가 됩니다. 혼자 그동안 음식 해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안 지겨우세요? 아니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요리를 해서 먹는데 뭐 지겨울 일이 뭐 있겠어. 주로 드시는 음식은 뭐예요? 주로 듣는 음식은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놓고 보관해놓고 묵을 수가 없지 않냐. 그냥 한 가지씩 해가지고 그때 끄일 때마다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래. 지겹다 생각하면 밥상도 산골 생활도 풍족할 수 없었겠죠. 그저 주어진 환경을 즐기며 사는 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기다리던 시간, 말없이 밥상을 차리는데요.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있습니다. 먹어봐. 어머나, 이 살벌아 이거. 야, 살 떨리게 진짜 살, 이거. 비린내가 안 나잖아. 네. 조기에 비린내가. 젓가락은 내려놓고 조기는 이렇게 먹는 거라는 자연인. 손으로 딱 잡고. 딱 잡고? 정말 진짜 안 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 입가심할 게 있는데요. 낮에 딴 땅두릅을 넣어 끓인 찹니다. 찹쌀은 네네. 관절염, 네. 혈액순환, 신경통에 좋고 이 땅두름은 구수한 향이 좋아. 아주 맛이 어때? 오, 처음엔 향이 싹 강했다가 끝맛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요. 아, 좋다. 외람단 말씀이지만 혹시 결혼 안 하셨어요? 나 결혼했지. 34세 결혼했어. 애들도 있어. 둘이나. 34세 결혼하시고 이후 39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결혼 생활 5년인데 아내분은 불만이 없으셨어요? 집사람도 제일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 내가 산속 생활을 한다 할 때게 반대를 했는데 동생을 그 찬 영안실에다가 병원 영안실에다가 5년 동안 놔두고 그걸 해결해보겠다고 이렇게 다녔을 때에는 심정이 오직해 끊는가. 참 비참했지.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그 비참함을. 동생 때문에 이차저차 해가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싫다 싫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 생활을 좀 해야 쓰겠다 하니까 집사람도 거기에 이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줬지. 어린 딸과 아들,
아내를 두고 돌아서야만 했던 못난 아비였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자 혼자 몸으로 이렇게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그것을 힘들어도 힘든 내색 않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이렇게 쪼달려도 이렇게 벌어 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지. 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것 같아. 저 자녀분들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아이고 아빠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 두 말 할 것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서도 여러 말 해봐야 그 변명 같고 진짜 할 말이 없어. 근데 아내분과 자녀분들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세요? 그러지. 지금도 애들도 아빠 아빠 하면서 되게 잘 저기 해주고 나는 항상 고마워. 나는 그게 죄인 같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는데 왜 안 내려가셨어요? 이제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제 애들만 여워버리고 저기 하면 집사람도 여기 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어.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내일이라도 그냥 애들 다 여워버리고 당장 오면은 난 좋지. 보고 싶으세요? 아이 보고 싶지. 언젠가 이 잔디밭에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그날을 자연이는 매일 밤 그려봅니다.